연예계 단신입니다. 드라마와 예능에서 다재다능한 매력을 선보였던 SF9이 매혹적인 미러 섹시 콘셉트로 컴백했습니다. SF9의 새 앨범 나르키소스에는 멤버들이 직접 참여한 곡들이 담겨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. 그룹 슈퍼주니어의 예성이 일본 첫 정규 앨범 스토리를 발매했습니다. 이번 신보에는 타이틀곡 Because I Love You를 포함해 예성의 섬세한 보컬이 드러나는 11개의 트랙이 담겼습니다. 걸그룹 네이처가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데뷔 7개월 만에 첫 공식 팬미팅 네이처월드를 개최하고 팬들을 만났습니다. 네이처는 다채로운 이벤트 및 공연과 특급 팬서비스를 선사하며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. 효민이 세 번째 미니앨범 얼루어를 발표했습니다. 효민의 입꼬리는 브랜뉴뮤직의 대표 라이머와 방탄소년단, 트와이스, 갓세븐 등 초호화 아티스트들의 곡을 작업한 이어어택이 공동 프로듀싱에 화제가 됐습니다. 걸그룹 워너비가 2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. 워너비의 신곡 레고는 워너비가 도전하는 첫 힙합 장르로 워너비만의 걸크러쉬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곡입니다. 이상 연예계 단신이었습니다. 아이돌미 넘치는 진소리가 전해드리는 아이돌 뉴스. 더 많은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! 좋아!